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챕터 13, Catch on the World. 자, 여기 빈칸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거 Only 써주면 되겠네요. 뭐뭐는 Only는 이렇게 Only는 단지, 오직, 다만이라는 뜻으로서 제한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Only 앞뒤의 내용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 보통 우리 그 독해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챙겨볼까? 적어보세요. 그 리딩의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건 이제 어휘를 챙기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 리딩의 측면 들어갔을 때, 온니가 넘으면은 이렇게 적으면 돼. 본문에서 언급 되어야만 정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야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A 가볼까? 먼저 1번이 The theater is only 15 minutes away from here. We have sufficient time to get ther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sufficient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이건 어휘가 좀그 쉬워갖고 금방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극장은 고작 15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we have 충분한 시간, 거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이라는 게 어떤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그 키가 될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B번은 Joyce and I see each other only sporadically. 자, sporadic 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When we are together, we feel as if, 마치 뭐 있냐? We have seen each other frequently. 우리가 서로서로를 굉장히 빈번하게 보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치 매우 자주 본 것처럼 we feel,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이런 거예요. 결국, sporadically의 뜻은 뭐랑 비교가 된다? 예, frequently랑 대조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frequently는 뭐 빈번하게 자주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sporadically는 뭐다? 간헐적. 간헐적, 혹은 이따금, 혹은 가끔씩. 이렇게 내용 챙겨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C번은. Girls received only a superficial education. 아, 소녀들은 받았어요. 오직 뭐 피상적인 교육만 받았어요. Today, 오늘날, they take essential lessons. 그들은 취합니다. 뭐를요? Essential lessons. 받습니다. 뭐를? 본질적인 수업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only에 관련돼가지고 반대가 되고, 옆에다가 이제 또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적느냐? 시간상의 대조라고 적으세요. 시간상의 대조. 자, 결국 이 시간상의 대조라는 건 뭐냐면, 과거랑 현재는 항상 뭐가 된다? 대조가 된다. 이게 이제 거의 반대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본질적인 그런 수업을 들어요. 그럼 과거의 소녀들은 뭐, 수업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본질적인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과거의 소녀들은 본질적이지 않은 수업을 들었다.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서퍼피셜이라는 뜻은 뭐다? 자, 본질의 반대는 뭐예요? 피상이잖아. 그죠? 예, 피상적인. 피상이 뭔지 몰라요? 좀더 쉬운 말로. 외관상의. 외관상의. 그러니까 껍데기에. 이런 뜻이야. 껍데기에. 본질의 반대말이 껍데기잖아. 예, 이건 서퍼피셜한 근데 느낌. 이거 에센셜 이거 필수적인 뜻도 있잖아. 예, 그 필수의 반대. 필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껍데기에. 이런 말이죠. 오케이? 혹은 피상적인 외관상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하찮은 이라는 뜻도 가능하겠죠. 하찮은. 네. 그렇게 보셨고. 자, 그리고 이 서퍼피셜에 SUPR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SUPR까지. 자, 끊어보면 이 서퍼 이게 위라는 뜻이에요. 슈퍼, 그러니까 위,
그리고 FIC가 뭐 만들다는 뜻까지 쓰니까 그러니까 위로 만들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내용 챙겨서 보면은 되겠네. 오케이? 자, 다음에 D번 보죠. D번 뭐니? There were no soft drinks on the menu. 아, 그 메뉴에 소프트 드링크가 없어. There were only beverages such as milk, coffee, and tea라고 돼 있네. 거기에는 오직 뭐만 있다? 비버리지만 있다. 결국 이 비버리지의 뜻은 뭐예요? 음료수가 되겠다. 음료 마실 거. 바로 챙겨지네요.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단어 유추 연습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죠. 자, 1번 보죠. 뭡니까? 말이 없는 말이 없는 어떻게 요거 해석해 보니 어떻게 돼요? someone 아니 제인 같이 소심하거나 말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할 때만 말한다. 오케이. Okay. Reckoning. 예, 말수가 적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운이 때문에 혹은 뭐 간결한 이렇게 내용 챙기면 되겠지? 그다음에 2번은 도달하다? 예, thrived. 운이 있으니까 individualism, 개인주의는 has thrived 했다. 오직 in societies where socialist programs have been abandoned 라고 나왔으니까 사회주의 프로그램들이 버려진 그런 사회들에서만 결국 이거는 뭐냐? only 이러이러한 사회에서만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thrive 같은 경우에는 뭐하다? 번성하다 라는 뜻으로 내용 챙겨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3번은 에? 3번이 D 그쵸? 4번은 D요. D 그러면 한번 맞춰 봅시다. 여기 색깔을 못 바꾸네. 자, 보니까 Only humans and some animals enjoy color vision. 아, 오직 인간과 몇몇 동물들만이 좀 색깔 있는 그런 비전을 즐긴다. The red flag is black to the blue. 뭐지? 빨간 깃발은 황소한테는 검정색이다. Horses live in a monochrome world. 뭐? 말들은 산다. Monochrome world를 결국 뭐지? 어떤 세상을 산다고? 예. 네. 1차원에 1차원. 단조로운 뭐 이렇게 내용 챙겨보면 되겠네. 단색 세상에서 산다. 모노크롬. 이거 한글 뜻 챙기세요 그냥.
모노 단색이죠? 네. 단색체 해놓고서 이거를 흑백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단색체 해놓고 흑백이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3번은 Bulls do not see the color red. 마찬가지 맞겠고, 4번에 monochrome은 is the closest meaning to which of the following? So one color, 색깔 하나밖에 못 본다라는 개념으로 챙기면 되겠네. 오케이? 네, 그래 보셨어요.